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일자리를 잃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게 자동화가 되더라도 입력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무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원호 씨가 본격적으로 회계 자동화에 뛰어든 것은 2015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견학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미국에는 원호 씨 회사보다 앞선 수준 높은 회계 자동화 스타트업들이 성업 중입니다. I would say that now the bookkeeping work has been automated 80 to 90%. I think that within the next 10 to 20 years we are going to see most of the day-to-day work in accounting today to be automated. 회계 인공지능은 사람의 도움 없이 입력은 물론이고 장부상의 잔고와 실제 잔고가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도 찾아냅니다. In the next 10, I don't see CPAs going away. I don't see that demand being eliminated. I see it being reduced, but not taken away altogether. I'm concerned for CPAs on the tax side of it. A lot of tax work can be automated. It's pretty standardized, and you see that happening here already. 자동화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호 씨의 롤 모델이 된 기업은 매니저들을 해고했고 서비스 센터를 폐쇄했으며 회계사들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계가 그냥 다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이게 틀리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동 회계 처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급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퍼센티지 올라가겠지만 크게 위협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형님. 마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될 것 같아요. 아, 그 인근. 난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저도. 나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들처럼 성큼 다가온 자신들의 위기를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